진달래의 꽃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감로 교합총서 두 군데에 나와 있고요. 보감로 저자 미상이고 1927년 진달래 꽃술 독연주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글씨가 작으니까요. 태블릿이든 PC에서 노트북에서 화면 큰 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진달래 꽃술을 빚으려면 이렇게 해서 진달래 꽃술과 같이 담그면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사계병이나 실리그릇에 술을 담으면 맛이 변함으로 오지병이 닿는다 되어 있고요. 복숭아 꽃술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밑술을 정월에 담가 두었다가 덧술은 복숭아 꽃이 필때 한다. 밑술은 백미 2와 2분의 1말로 담근다. 이 덧술은 찹쌀과 백미 각각 두 말, 가루로 한 대, 밀가루 한 대로 담근다. 3. 복숭아꽃 두 대를 더할할 때, 통밑에 먼저 복숭아꽃을 버무려 놓고 나머지는 진달래꽃술과 같이 담그면 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복숭아꽃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소래기, 주걱, 항아리, 집, 가마니, 시루가 필요합니다. 교합총서 빙어가기 시 1815년경 진달래술 조견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희게 끓은 백미 두 말, 다섯 대를 깨끗하게 씻어 가루로 만들고 해서 쭉 나와 있고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일시 정지하셔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백미 두 말, 다섯 대를 씻어 가루로 만든다부터 쭉 23번 무거운 파발을 다 가라앉고 가벼운 파발과 하얗게 된 진달래꽃이 위로 뜬다. 밥을 오래 쪄서 서늘하게 식힌 다음 술을 만들면 술이 쉴 염려가 없고 누룩을 잘 발해서 사용하면 잡맛 없이 빛깔이 물과 같다. 술은 잡냄새가 나지 않는 그릇을 깨끗하게 오렸다가 여러 번 가라앉힐수록 맛이 깨끗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주체, 항아리, 가마니, 행주, 대파, 그릇, 소래기, 오지병이 필요합니다. 진달래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만드는 법, 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진달래 술 독연주,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죠. 번역문입니다. 정월에 백미 두말 반을 해서 큰 항아리 담아야 한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진달래가 피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이 고인 후에 넘치기 쉬움으로 큰 항아리에 담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래기, 주걱, 항아리, 시루가 필요합니다. 진달래술은 진달래 꽃술과 같습니다. 독연주로 해서. 그래서 명칭이 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교합총서에 나온 진달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빙허각 이시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한제하려면 정월 첫 해일에 대해서 쭉 해서 변하지 않는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9가지, 10가지가 있고요. 덧술 그래서 11가지가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이사이에 뭐술한잔 진달래꽃 한말 비율로 넣는다. 너무 많이 넣으면 술빛이 붉고 좋지 않다. 또 추가적인 얘기를 보면 잘 익은 진달래꽃술은 가운데를 헤치면 맑은 술이 용출하여 개미와 꽃이 잔뜩 뜨고 술 냄새가 향기로워 가히 사랑스럽다. 잘 익은 술은 잔 냄새가 안 나는 병을 깨끗이 우렸다가 씻어서 담가 여러 번 가라앉을수록 맛이 그 맛이 맑고 매움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큰 화면에서 보시고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기구는 쪽박 소래기. 소래기라는 것은 온도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젤그릇입니다. 지푸라기, 채, 항아리, 공석, 빈가마니, 통이, 오지병, 그릇이 필요합니다. 진상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주찬, 수원잡방, 산가유록 등네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역주방문 저자입니다.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덧술 빗기에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덧술 빗기, 칠 후에 걸러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은잡방, 김이용,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빗기, 덧술 빗기에서 7일 지나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13마를 쓴다. 해서 깨를 기다려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술 1. 백미 3마를 물에 담가 고운 가루를 낸다. 2. 끓는 물 7말로 죽을쑤어 차게 식힌다. 3. 누룩 7대와 밀가루 3대를 섞어 넣고 단단히 밀봉하여 삭기를 기다린다. 덧술 1. 백미 10마를 씻어 물에 푹 담가 푹 찐다. 2. 끓는 물 8마를 차게 식혀 누룩 8대와 같이 갈아낸다. 3. 앞서 빚은 밑술과 함께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삭기를 기다려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합니다.
진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저자미상이고요. 1800년대 초엽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여러 책에 여기서 나머지 술지게미에 다시 죽을 쑤어 더 넣으면 여러 책에 나오는 술들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 쌀 5옵과 잡쌀 5옵을 여러 번 씻어서 하룻밤 지난 다음 물 4대를 넣고 죽을 쓴다. 2. 차게 식으면 누룩가루 1대를 섞어 술을 빚는다. 더 술 빚기 5일 후 1. 쌀 5대와 찹쌀 5대로 밥을 쪄서 차게 식으면 앞서 빚은 밑술에 고루 섞는다. 3. 5일 후 물 8대를 붓고 또 5일이 지나면 씁니다. 맛이 매우 달고 독하며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찬다. 나머지 술지게미에 다시 죽을 수어 더 넣으면 어떤 술보다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